주차장이에요. 후진 주차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비상등 켜고 후진 주차. 삐삐삐삐. 아, 각도가 맞을까? 잠깐 멈춰서 각도를 보는데, 어, 뭐야? 뭐야? 문 열렸어? 문을 열면 어떻게 해? 에이, 깜짝이야. 에이. 이거 주차할 걸 열어놓으면 어떡해? 그문 열면 어떻게 해? 방방 스타일이지. 아, 내가 그때 내가 멈춰서 안 먹은 다행이지. 스타일이지. 아이고. 그렇지. 아이고, 이상한 사람이야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. 여기 아빠, 엄마, 5살짜리 딸이 타고 있어요. 여기서 후진 주차하면서 각도를 좀 맞추려고. 예. 근데 문이 열립니다. 마침 내가 서 있는데. 아이, 참나. 어, 뭐야? 아, 뭐야? 어, 사람이 내렸어요. 아이, 참나. 아이, 깜짝이야. 뒤에서 주차할 걸 열어놓으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? 에이 참나. 자, 앞으로 좀 어떡해. 내가 안 빼서 먹고 있어서 타이밍이지. 각도 맞춰서 다시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주차하고 있는데 왜 문을 열었어? 5살짜리 꼬마의 얘기입니다. 세차 사고 얼마 안 돼서요. 네, 좀 익숙치가 않아서 각도 맞추느라고. 아, 잠깐 멈춰 그때 물탁 여네요. 어, 계속 후진했으면 사고 났죠. 주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만, 근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이 탁 열리면 어쩌란 얘기예요. 문열 때는요. 아, 저럴 때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요? 주차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. 예. 아, 차가 들어오고 나면 문 열기가 불편해. 그래서 얼른 열은 걸까요? 에이, 5살짜리 딸입니다. 박았어? 한 거는 아내분이고요. 와이프입니다. 아이고, 아이가 얘기한 건 처음에 몰랐어요. 아니, 주차한 데왜문 열었어? 하는 목소리는 딸아이입니다. 아, 주차한 데왜 문을 열어요? 여러분들, 주차 조심해야 되지만은 서 있는 차인 줄 알았죠.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. 근데 문이 동 열리면 어떡하겠습니까?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따님이 너무 예뻐요. 네, 따님과 함께 문 열기 전까지 누가 있는지 몰랐대요. 그래서 더 놀랬습니다. 따님과 함께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.